아, 뭐야, 이 벽지짤들은. 역대 일봉. 아, 역대 일봉이래. 역대 일봉 맞네. 역대 연봉 1위. 사우디 감독 논란. 만치니 감독. 연봉 360억. 경기 보다가 퇴장해가지고. 승차 끝난 줄 알고 퇴장했다. 사우디 선수들 존나 못해서 퇴장했다. 속일 걸 속여야지. 이거는 끝난 줄 알고 퇴장한 건 말이 안 되지. 너무 빠른 퇴장이었지. 말 같지 않은 소리지, 저거는. 감독이 이런데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아무튼 뭐 축구 얘기는 뭐 초반에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좋아하는 여자한테 정 떨어지는 포인트. 단답하는 여자. 자기야, 나 수영 끝. 자기는? 응, 나도. 밥은 먹었어? 아직 히히. 그럼 이따가 30분 뒤에 학생회관 앞에서 보자. 응, 너도 히히히. 약간 요런 단답. 변했어. 뭘 잘못했는데? 착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욕할 때 가장 싫어하는 밈 따라 할때 요건 좀 공감 간다. 관심도 없는 막 푸바오 같은 거 보라고 막 강요하고 그리고 뭐저 뭐야 되게 오그라드는 그 틱톡 밈, 뭐, 갸루? 짱 예쁘다! 막 이런 거 따라하고, 지 혼자 막, 빠개고, 이런 거? 좀 짜증나는 요소. 그럼 난 더 열받게 하면 되잖아. 바로 조주봉 춤으로 응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할 말이 없네. 띠링띵띠링띵. 밈은 나는 얘기할 수 있어. 밈으로 맞서면 돼. 이거 여자친구가 되게 열받는 밈을 하면은 나도 슬릭백으로 응수해주면 되는 거고 열받는 밈을 하면은 나도 열받는 밈으로 받아치면 돼. 이거는 주간 없고 계산할 때 화장실 가고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있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징이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들인데 진짜 사랑하면은 안 하지. 진짜 사랑하면 안 하지. 그리고 한마디 하면은 바로 고치지. 야, 넌 여기까지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싶냐? 날 보러 왔냐? 핸드폰 보러 왔냐? 얘기하면은 뭐, 아, 미안,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됐어. 나도 핸드폰 할게. 이러면은 이제, 아, 알았어. 미안해. 나 진짜 핸드폰 끌게, 끌게. 이러고 하겠지.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랑이 좀 식었을 때 나오는 행동인 것 같아. 나는 여자한테 정 떨어지는 포인트, 개인적으로. 입냄새 날 때. 그리고, 화장, 안 했을 때, 얼굴. 쌩얼. 담배 가게 팩트 한 접시, 쌩얼, 두 접시, 입냄새 날 때.
뭐 이 정도? 넘어갑시다. 채팅창 더러워가지고 방송하기 싫다. 뭔가 이게 여자만 수치심이 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남자도 수치심이 들어. 그러니까 방송 딱 진짜 뭔가 열의를 가지고 방송을 하기가 싫어. 이어나가기가 싫을 그런 막 무너져버려. 그런 채팅을 보면은 내가 막 한숨이 팍팍 나와. 현실에서 못할 말? 내 쌍에서도 하지 말자. 예. 알겠죠? 별로야. 저런 채팅은. 예. 최근에 논란인 붕어빵 가격이 또 논란이 돼버렸어요. 얼만데요? 한 개 4,000원. 아, 근데 좀 저기 완전 프리미엄이구나. 누텔라도 넣어가지고 이제 뭐 크루아상으로 만들었구나. 이 백인 여성분의 표정이 이 가격에 대한 반응이야. 약간 좀 기괴하잖아. 광기. 약간 신영만 아저씨. 그 신영, 짱구 아빠. 그 신영만 표정. 4,000원 좀 아니지. 그렇다면 붕어빵 적절한 지금 물가 가격은 얼마일까요? 솔직히 두 개 1,000원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1,000원에 파는 곳을 못 봐서 한 개 1,000원에 팔더라고요. 네. 최근 생각보다 인기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것들. 탕후루.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빨리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 카스테라도 유행했었고 잠깐잠깐 유행했던 거 되게 많지 않아? 옛날 빠다 오징어처럼? 맥반석 빠다 오징어. 그 빠다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잠깐 유행했다가 이렇게 많이 잘 안 보이는 것들 많잖아. 흑당 밀크티. 빠다 오징어는 너무 옛날 얘기예요? 뭐 카스테라. 너무 짧았던 유행이었나? 탕후루 폐업 속출. 100곳이 문 닫았다. 근데 이건 너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과열 현상이 좀 컸던 것 같아. 너무 많으면 되려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엽고 차리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니까. 아직까지도 치킨집, 아직까지도 카페, 아직까지도 탕후루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특색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특색 있는 거는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솔직히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하려고 해. 근데 지금 유행하는 것들 말고 뭔가 특색 있는 나만의 이 메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놓으려고 하면은 이건 증명이 됐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차리는 거란 말이지. 근데 망하고 나면은 크게 교훈이 없을 것 같긴 해. 탕후루가 이제 봐봐. 탕후루를 차릴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고민을 해. 둘 다 해가지고 망했다고 생각을 한다. 망하면은 아닌가? 또 뭔가 내가 새로운 걸 차렸어. 만약에 새로운 걸 차려가지고 했는데 안 됐어. 뭔가 안 됐어. 안 되면 탕후루 차릴 걸. 이 생각 들려나?
그치, 자영업이 또 유행 따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 메뉴 개발을 그래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메뉴 개발. 나는 백종 아저씨가 진짜 완전 천재 같은 게 뭐냐면, 최근에 백종 아저씨가 그 제주도에다가 차린 짬뽕 가게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홍콩 반점이 아니라 닭 육수로 만든 짬뽕이었어. 닭짬뽕. 와, 이거 아이디어 좋더라.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더라. 제주 가면 닭이 좀 유명하죠. 교래리도 닭 유명하고, 제주 분들은 여름에 알아? 해변에서 다 삶은 닭 백숙 시켜 먹는 거. 이게 제주 문화예요. 웃겨. 바닷가에서 삼계탕 시키면 제주도 분들이 닭에 대한 애착도 있고, 특히 닭 잘 삶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지금 가는 곳은 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죠. 나하고 연관은 되게 있는데, 자양 삼계탕이라고 되게 이 구세로에서 오래된 제주도에 오래된 자양 삼계탕이라는 명문 삼계탕 집이 있어. 근데 여기를 이제 그 워낙 장사도 잘 되고 그랬던 집인데, 이제 건강상 문제로 운영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수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메뉴를 짬뽕이랑 이렇게 퓨전을 했어. 삼계탕집의 아이덴티티를 이어받아서 삼계탕 대신 닭탕수육. 닭탕수육은 근데 사실 흔해. 흔해 빠졌어. 근데 난 닭짬뽕은 처음 봤거든.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짬뽕 나온 거예요? 주세요. 왔다. 이럴 줄 알고 어제 술 먹고. 죽이지 않냐? 죽이지. 국물은 닭고기 베이스.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불만 내가지고 닭짬뽕을 만드는 거야. 닭고기 이렇게 기름에 튀겨가지고 고명으로 넣고 닭짬뽕. 특이하지 않아? 아, 이거 나는 만드는 거 안 보고 먹으면 금방 알지. 짬뽕은 이제 내가 요게 있거든, 포인트가. 보통은 반만 짬.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한 거 하면은 아무도 안 먹는 쪽으로 가버려. 그게 아니라 뭔가 뭐랑 뭐랑 가볍게 이게 좀 뭔가 조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메뉴 개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탕후루집 차려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넘어갑시다. 일본 여행 가면은 흔하게 보게 될 남자 머리라고 하는데, 응, 아니야. 별로 없었어. 호일 펌이 아직도 유행이긴 하더라. 요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인데 호일 펌이 많긴 하더라. 약간 그 슬램덩크 송태섭 머리? 여기 완전 둘레, 머리 둘레 이렇게 관자놀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투블럭처럼 짧게 깎고 그 위에 이렇게 파마해가지고 호일 펌 한 게 그 머리는 되게 많더라. 이 머리는 많이 못 봤음. 아마 도쿄나 이런 쪽에 있지 않을까?
해외여행을 혼자 가면 안 되는 이유. 5년간 해외에서 실종된 한국인은 41명이었다. 이 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라졌다. 아, 진짜. 왜? 치안 완전 좋던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일부러 귀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지역에 조용히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아, 진짜로? 근데 이거는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너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제일 많겠지, 당연히.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일본이 위험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억가 느낌은 좀 있다. 통계 오류, 그렇지. 생각해봐. 1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 그 집계만 내놔도. 한 뭐 300만, 500만 명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도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디가 더 많이 실종될까? 일본이니까 오히려 이 정도인 것 같아, 나는. 일본이니까 그나마. 브라질로 가면은 뭐... 그치. 통계 오류. 현재 논란이 2024년 병역 판정 개정안. 거의 장애에 가까운 사람들도 웬만하면 군대를 보내겠다라는 건가? 사급받기 어렵네. 세금 면제. 아! 뭐야 저게. 남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 갈린다는 여자 아이돌. 서류는 그 이빨 때문에, 그니까 좀 치열 때문에,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좋기만 하구만, 맞지? 다음, 22살인데 머리털 절반 빠진 사람. 아, 이거는 원형 탈모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 탈모는 극복해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라서. 급격한 스트레스 때문에 빠진 거라 다시 날 거야, 저거는. 더럽다. 중국 여자가 중국 여행 다니는 브이로그래.
아 뭐야 아이씨. 다음 가수들이 지코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요. 아 저기 그 앨범 나오면은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챌린지를 해야 되니까 서로 품앗이 해주고. 근데 되게 홍보 효과 있고 좋은 거 아니야? 아무 노래 이 챌린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앨범이 나오면 이제 너도 나도 다 챌린지를 하니까. 수많은 셀럽들의 참여, 아무 노래 챌린지. 근데 그때 지코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아무 노래 챌린지 이후에 국룰이 되어버린 챌린지 문화. 네가 만든 챌린지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챌린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소가로 열고 수십억을 벌며 소가로 닫고. 뭐야? 뭐가 힘들다는 거야? 컴백할 때마다 챌린지 만드느라 힘들다고. 그냥 방송용 스몰 토크지. 너무 당연한 게 돼가지고 서로 품앗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해주면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받기만 해서. 그럴 수는 있겠네.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힘듦의 기준이 다르노. 스타킹 피해자 앉아서 고액 방청객 역할하며 우는 하며 힘들다고 춤을 어부러한 애들이 춤 잠깐 추는 게 힘들다고. 어휴. 힘든 척 돈 없는 척 남친 여친 없어요. 안 사귈 거예요. 좀 안 했으면 좋겠음. 존나 티나는데 대놓고 하지 말고. 아 그냥 뭐 방송용 스몰 토크지. 예. 카카오톡에서 무료 이모지를 없앤대요. 근데 뭐 잘 쓰지도 않고 오히려 뭔가 이제는 이런 거 쓰면은 기본 이모지 쓰면은 거진가? 이런 이미지가 나에게 박힐까봐 두려워서라도 예, 몇 년 전에 선물 받았던 그 이모티콘을 아직까지도 쓰는데 저는 이모티콘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예. 2,000원짜리 선물 받았던 거. 갤럭시 아이폰 자체 탑재된 이모지 기능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왜 이렇게 했지? 왜 지웠지 이거를? 왜 이걸 못 쓰게 하는 거지? 이모지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얘네들 때문에? 그거 아니고서는 이걸 지우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걸? 인기 없어서 지우기에는 이 데이터 쪼가리가 몇 킬로바이트나 하겠어? 이거 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지. 인기 없다고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데이터를 차지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거 지우는 거는 얘네들 때문에 다른 이모티콘을 안 쓰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런 것 같아.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지우는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사서 써라 이건데. 근데 나도 이걸 많이 쓰니까. 랄프는 이모티콘 부자던데. 저요? 달에 몇천 원짜리 쓰잖아 너. 아 그거요? 달에 몇천 원짜리 쓰더라고 랄프는. 아니 그거 대지했어요. 구독 서비스 마냥.
여자들은 무지한 쓴다고, 그지? 상황별로 쓰면은 그게 또 쏠쏠하겠네. 이래서 독점이 무섭다. 응, 안 쓰면 돼. 남자들처럼 이제 효율 많이 생각하고 남의 눈치 크게 많이 안 보는 내 나이 때, 30대 정도 되는 이제 좀 아재 소리 들을 나이에 들어서면은 이모티콘 구매하는 거 자체를 되게 하남자 취급해. 안 쓰면 그만이지 뭐. 다음 레드벨벳 조이 근황. 에? 눈을 좀 손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조이의 모습이 아니네. 살도 좀 찐 것 같고 눈을 살짝. 조이 그 리즈는 쩔었죠. 조이 리즈 한때는 진짜 아이린보다 훨씬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는. 조이 리즈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마리텔 나올 때 그때 진짜 이뻤는데. 요짤 이쁘네. 아 뭐야 1배야? 씨발. 그치 과즙미에 과즙미 꽤나 있었다. 지금은 좀 약간 그 가수 거미님 느낌도 좀 나기도 하고. 아 근데 그래도 이쁘다. 20대 소비 습관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니 에어팟 한 짝을 사줬어. 카카오톡 이모지 하나를 사줬어. 뭐 이렇게 지적을 해대? 진짜? 20, 30대 살기 너무 힘들어. 아이, 진짜로. 소비 습관이 어쩌네. 결혼을 안 하네. 일 안 하네. 잔소리 엄청 한다. 웃기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간다 그래가지고 늙은 사람들 보고 죽으라고 안 하잖아. 늙은 사람들 보고 요즘 너무 고령화인데 좀 죽으시면 안 돼? 안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지금 저출산이라고 너무 좀 몰아붙이는 것 같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워낙 또 그 각박한 것도 있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뭐, 아이패드, 프로, 애플 펜슬, 에어팟, 애플 워치, 2,300달이 월급 받으면서 메종 키즈네, 꼰대 가르송, 아미, 스톤 아일랜드, 니트, 맨투맨,
무신사 상위 랭킹 10에서 15만 원짜리 다 사입다. 명품 지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질 스튜어드, 러브캣, 스왈로브스키. 기념일마다 풀빌라 4성급 호텔. 하룻밤에 40만 50만 원 태워버리고 장보고 케이크 맞추고 선물을 교환하면 100만 원 뚝딱. 20대 후반 되면 슬슬 카푸어 속출. 카푸어 좀 문제 있다고 봐. 나도 카푸어는 좀 문제야 진짜. 독일 3사 자동차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카푸어는 좀 문제 있어 진짜로. 카푸어뿐만 아니라 좀 차가 곧 나를 대변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가 일단 명함이잖아. 코트야 네가 기름값을 대줬나요? 바퀴에 빵꾸를 떼줬나요? 왜 카푸어를 욕하시죠? 바퀴 빵꾸 나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지렁이 한두 개 정도는 쑤셔박아 드릴게요. 예, 지렁이 정도는 내가 떼울 수 있거든요. 예, 빵꾸 정도는 내가 떼줄게. 그거 5,000원밖에 안 하거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빵꾸 나면 얘기해. 그럼 얘기할 만하지? 와, 주호미님, 복귀하신다고. 아, 오늘 저녁에 9시에 하신다고. 그간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얘 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주호민님 이야기로 그냥 가득하겠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크게, 나와는 크게 관련 없는 일이라서,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을 때 그 호감도가 더 깊어서, 요즘 일어나는 이제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 논란에 비해서는 수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솔직히 공감해. 나도 약간 그 자식 일이라서, 크게 막 밉지가 않더라, 나는. 전청조 남현이 3차 대질 조사. 야, 이 저 전청조 조사하는데 대질 조사까지 이제 검찰에서 요청을 했군요. 검사가 대질 조사를 요청을 했다는 거는 전청조의 진술과 남현이의 고소장과 내용이 조금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질을 했군요. 둘이 만나서 대면을 해갖고 검사 앞에서. 근데 그때 이제 전청조가 남현이 보고 남현이 예뻐져서 몰라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신을 못 차렸네요 전청조는. 일만은 정신을 못 차렸네. 그냥 너스레 떤 거죠. 그냥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그랬는데 뭐 남현이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네. 현재 논란인 한국 사우디 조규성의 수술 쏘지 않은 이유. 아,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조금 짜증냈던 거, 그거 플러스, 그리고 그동안 전에 욕먹었던 거, 부담감, 두 가지라니까, 손흥민 선수 눈치 봤던 게 컸어. 그거에 이제 전에 욕먹었던 거랑 같이 위축된 거랑 같이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패스 안 했냐고 하면서 짜증을 확 냈단 말이야. 아까 초반에도 내가 축구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아, 손흥민 선수 그거는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대표팀 주장으로서 으쌰으쌰 해야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같은 스트라이커 입장에서, 그렇게 막 8번, 왜! 막 이런 그 제스처, 이거는 아무짝에 도움이 안 돼. 본인 축구 안 본다면서 왜 이렇게 잘하셔요? 내가 어제 축구를 봤기 때문이죠. 예. 제가 어제 축구를 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 상황에서는 판단이 흐려질 게 아니라, 바로 슛을 때렸어야 맞다. 이게 스트라이커, 국대라는 게 그런 무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온다면,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했잖아. 스스로 대표팀 흔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나중에 이거 관련으로 이제 얘기 나오면은 그때 규성이한테 내가 조금 짜증내고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그런 거랑 규성이가 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다, 규성이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규성이한테 좀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는 조금 이제 그런 모습 조금 자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베스트지. 대인배. 주장으로서의,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 나오지 않겠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어쨌건 이때 안 찬 건 조규성 잘못이긴 해.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조규성의 입장은 이해가 갔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스트라이커면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욕을 먹건 어쨌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빨리 하고 빨리 후려 까갖고 넣든지 못 넣든지 뭔가 여기서 판단을 했어야 맞지. 이건 맞아. 똥볼이라도 차는 게 맞아. 너무 안타까웠어. 여기서 1루 패스했잖아. 그럼 여기 옆으로 패스가 가고, 아, 나 또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욕먹을 수도 있겠다, 풀영상에서. 근데 1루 줬잖아. 1루 주고 손흥민이 여기 섰어. 여기서 다시 1루 줬단 말이야. 그때 너무 늦었고, 조규성은 여기 사이에서 껴있었어. 그래가지고 때릴 때 오히려 방해가 됐어. 너무 답답한 장면. 여기 주고 다시 그냥 조규성 줬으면은 때렸을 거야. 조규성 없이 뭔가 둘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그게 좀 약간 아쉽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국대라는 게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도 헤딩골 시원하게 넣은 거 보면 됐지 뭐. 다 이런 경험들이 자양분이 되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니까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어제 축구 관련으로 카페에 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보는데 막 눈살 찌푸려지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 그래 알겠다 규성아, 다음엔 다시 보지 말자 이러면서, 아 제발 여기까지만 하고 좀 꺼져라 막 이런 댓글 막 있고 하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 헤딩골은 나온산 출연권 획득한 거야. 겉멋들었다, 머리띠한다, 머리 길었다, 예능 나갈 때냐 하면서 잔소리, 쿠사리 엄청 줬잖아.
나훈산 출연권 획득하는 그런 슛이었던 거지. 이제 나훈산 출연권 획득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머리 시원하게 잘라버리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내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 그게 기싸움이야. 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짧게 깎아버리고 대신 삭발은 하면 안 돼. 삭발하는 건 그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싸움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니까 그냥 적당하게 보기 좋은 선에서 쇼컷 하는 게 맞겠지. 어떻게 보면 이거 대중들 그 저기 그 비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조규성 선수 계속 머리 안 자르는 이유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스스로 정당성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겉멋이 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근데 보기 싫어하니까 짧게 깎아버리는 게 오히려 보기 더 좋고 오히려 본인에게 더 이미지가 더 도움이 될 거야. 자르는 게 맞아. 빨리 잘라야 돼. 빨리. 네. 뭐 솔직히 좀 속된 말 좀 족 같긴 하겠죠. 봐봐. 머리 자르니까 잘하잖아. 그 머리가 문제였다고. 이래버리면은 속 터지지. 근데 그래도 그런 거를 좀 누를 줄 알아야 돼. 눌러야 돼. 마라탕 이후로 유행할 거라는 중국 요리. 뭐죠? 이거는 뭐 명태조림인가? 마라에 생선 말아 먹는 카오이. 아, 생선은 유행하기 힘든데요? 이거는 유행하기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생선 자체가 호불호가 너무 심하고 마라탕 같은 경우는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매운맛, 알싸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매운맛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매운맛이잖아. 알싸한 그 마라 특유의 향.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고, 그런 거지. 생선은 유행하기 진짜 힘든 거야. 생선에 대한 그 수요는 언제나 크나큰 호불호가 있어. 생선. 이 두 글자에 거부감 느끼는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 남자분들도 있고. 이거는 유행하기 힘들 거라고 봐 나는. 그래 코치야, 너는 살 빼면 장도 더 오고 자랄 것 같아. 살 빼자 안 되잖아. 머리 길게 냈어. 네. 여자들이 초이스하는 예능 커플 팰리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남자 스펙만 나오고 여자들이 고르는. 남자들 요구사항은 이래요. 결혼 후 살림할 여자 원해요. 이게 블라인드 상태에서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연봉 약 1억 3천, 체육교육과, 아이스하키 감독. 결혼 후 살림할 여자에 원한다. 엄마처럼 챙겨줄 연상녀 좋아요. 33번 참가자인데 33번 참가자의 요구 조건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컸다. 0표네. 0표. 41번 참가자 15표 받았어요. 걸어다닐 여자 원해요. 다른 남자와 비교 싫어요. 오, 이 15라는 게 186에 6월 한
아, 이거 실루엣 보고 고른 것 같은데? 그치. 약간 실루엣 보고 고른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실루엣 잘생겼어. 삼성 엔지니어링. 연봉 7천. 아재개그 웃어주면 좋아요. 장기 휴가 가능한 직업 원해요. 급속도로 떨어지는 득표수. 회사 법인 집 막내 아들 세무사. 자산 6억. 회사 법인 5개 지점 소유한 집안. 단칸반 시작도 좋아요. 내 식탐을 챙겨주면 좋아요. 4번. 지고지순 숭정파 경찰관. 4천 연봉. 2표. 동종업계 싫어요. 털관리 잘하는 여자 좋아요. 털관리 잘하는 여자 좋아요. 요런 거는 조금 비호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그 언행이라고 생각해. 털관리. 영표 받았잖아. UDT 출신 열혈소방관. 연봉 6천. UDT 중사. 특수부대. 의사 변호사 싫어요. 아이 낳지 않을 뿐 원해요. 4표. 확고하네. 현실적이고. 이 사람의 정체는? 의사 집안 나홀로 변호사. 오, 의사 집안의 변호사. 5억 원 보유. 연대 사회학과. 연봉 9천. 17표 받은 남자분. 서울권 거주 원해요. 과한 노출 사진 없으면 좋아요. 허들이 크지 않네요. 높지 않네 크게. 이 사람은 공무원 집안 에너지 기업 직원. 연봉 6천. S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강아지 같이 키우길 원해요. 가정을 일으킬 여장부 좋아요. 육각형형 자산운용사. 1억원 연봉. K대학교 경영학과. 엄마처럼 구속하면 싫어요. 아이돌 덕질 이해해주세요. 13표. K대 약대 나온 별리사. 5억원 보유. 자산. 발목 예쁜 여자 좋아요. 재취업 가능한 전문직원이에요. 사업가 1억 3천 연봉. 요식업 사업가. 자산 2억 5천. 나는 서류 면접에서 떨어지겠는데요. 저는 이 블라인드 상태에서 저는 그냥 예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블라인드가 잘생겨야겠다. 예. 나는 딱 블라인드 나왔는데 저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람 맞아요? 신을 부정하면 싫어요. 보수적인 여자 원해요. 영표 받았네? 사랑을 찾아온 프랑스 뮤지션. 이 사람은 발음 때문이었을 것 같아 왠지. 빵표 받은 게. 여사친 이해해주세요. 함께 외모 업그레이드 원해요. 35번 남. 운동선수 출신 미국 변호사. 연봉 1억. 샌디에고 로스쿨? 미쳤다. 자산 1억 5천 보유. 주말 부부 좋아요. 예술활동 믿어주길 원해요. 영표. 머리가 너무 길어서 장발 싫어하나 보다. 자유로운 영혼의 조각가. 연봉 3천. D대학교 조속과. 경제권 맡겨주길 원해요. 음악활동 존중해주면 좋아요. 경제권 맡겨주길 원해요? 아, 나한테 맡겨달라고? 경제권에 대해서. 증권맨. 1억 5천. H투자증권 주임. 자산 2억. 뚜벅이 소식에 꺼지는 파란 불빛. 아까 걸어다닐 여자분 원해요 했던 거. 연봉 7천. 이 여성분들이 고르... 아니네? 태연이잖아. 아니, 참가자예요. 진짜? 네. 태연인 줄? 태연인 줄 알았어. 태연. 근데 여자분들은 스펙이 뭔데?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 스펙 안 알려준다고? 이제 일화했을걸요? 자기 스펙이랑 요구사항 적은 남자들은 나오는데 여자들은 외모로만 어필이 됐다. 아직까지는. 근데
외모가 스펙 맞아. 현실적인데 난 이거. 외모와 나이만 나와도 확실하지. 요즘 남자들 이상형. 고양이상 귀여운 여자라. 그러니까 김채원? 키 작고 귀여운 여자. 아까 말했던 김채원. 경쟁자네요. 귀엽고 예의바른. 김채원? 저는 귀여운 누나예요. 김채원? 김채원이 누구야? 김채원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누구예요 김채원이? 아 가수야?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어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아니 김채원을 처음 들어. 르세라핌은 아는데. 옛 아이즈원이고요. 얼굴은 좀 알 것 같긴 해. 엄청 인기가 많구나. 매력이 엄청 있나 보네. 아니 나 진짜 몰라서 김채원이 누군지 몰라. 아니 르세라핌 노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저기만 알지. 그 저 너 내 동료기 대라 그거 잘못 발음해서 귀여워서 인기 떡상함. 어 그래 난 저기 저 뭐냐 뉴진스랑 장원영 뭐 이 정도만 알지. 아 연예인치고 연예인같이 화려한 느낌이 아니라 주변에서 한 번 정도 볼 법한 귀염상의 얼굴이라서. 아 확 와닿네. 확 와닿네 진짜. 접근성이 좋은 외모다. 도도독이 뭐야? 도도독? 자, 지원한테 다음 말씀 해주시죠. 네, 그럼 준비됐으니까 해봅시다. Let's go! 지원아, 너 저의 도도독이. 응? 아, 나 이거 봤다. 오슈에서. 나 이거 봤었던 것 같아. 이제 뭐, 그, 이거 도도독 뭐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뭐, 글 넘기다가 뭐야? 이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거 봤어. 이거, 이 영상. 아이 귀엽네. 근데 뭐 이렇게 자꾸 뭐 심드렁하게 야 저게 뭐야 뭔 바이럴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시니컬하게 막 굳이 그렇게 비열하게 채팅을 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안 웃기면 안 웃긴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코트형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켰는데 세팅 중에 여자 가닥다리 대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냥 먹는 거지. 식탐이 센 여자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코트에 대나무 숲에 올려달라 이거야. 여러분들 이제 내가 내일 그 시안을 딱 짜가지고 올게요. 새 컨텐츠 코트의 대나무 숲. 예, 요거 참여 많이 해주세요. 주변에 어떤 그런 빌런에 대한 제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